유독 긴 장마가 계속되던 어느 날 잠시도 비가 그칠 기미가 보이질 않는데요. 그래도 일은 계속됩니다.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관리하는 그 곳에 지금 관리하러 지금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10년 넘게 수족관 사업을 하는 동안 수조를 설치하고 관리까지 하는 곳이 약 600여 곳. 오늘 찾은 곳은 회사 근처의 한 음식점입니다. 물고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사장님이 10개가 넘는 대형 수조를 설치해 둔 곳인데요. 흔하게 보기 힘든 각양각색의 큰 물고기들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점심시간 전까지 청소를 마쳐야 하는 상황. 서너 시간 정도밖에 남아있질 않아 작업을 서두르는데요. 일단 물부터 빼줍니다. 빠르게 내려가는 수조의 물 높이. 그런데 물을 다 빼지 않고 호수를 정리하시네요. 청소를 하면 보통 이제 생각하기를 전부 다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물고기들한테 되게 안 좋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환경이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유지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반 정도는 완전히 깨끗하게 하고 반 정도는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써야 되거든요. 청소를 하기 위해 물만 빼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오래 넣어두었던 돌들도 일단 다 정리를 하는데요. 에서 디자인에 넣어둔 돌들은 굳이 왜 빼는 걸까요? 지저분해서 이제 이거 다 빼고 이 새 돌로 다시 넣어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에도 이끼가 껴있기 때문에 다시 이 돌을 그냥 넣으면 이끼가 계속 또 번식을 해서 빼주는 게 좋죠. 그리고 바로 구석구석 때를 닦아내는 작업의 돌입. 몇 달 사이인데 여기저기 이끼가 많이도 생겼습니다. 유리 수조를 닦고 나서는 그 안에 모래도 깨끗이 문질러주는데요. 불안정한 자세로 수조에 매달려 작업을 하다 보니 잔뜩 긴장이 돼 땀이 비오듯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게 이끼예요, 이끼 이게. 이끼고 여기는 이제 이끼가 없잖아요, 보다시피. 그러니까 이 이끼도 제거를 해줘야지 깨끗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청소를 마치고 나면 다시 수조 안을 꾸밀 장식물들을 넣어주는데요. 청소를 하면서 몇 개월마다 수조 디자인도 바꿔주다 보니 똑같은 모양에 질릴 틈이 없어 고객들 만족이 높다고 하는군요. 말끔하게 정리된 수조.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보는 사람도 물속의 고기들도 대만족. 경기도 화성의 한적한 주택가. 이곳에선 우리 눈을 번쩍 뜨이게 할 멋진 작품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눈길 닿는 곳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뿜어내는 멋진 물속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수초와 돌, 그리고 나무를 이용해 마치 풍경화를 그린 것처럼 아름다운 수중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을 아쿠아스케이핑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 방 안에 저 깊은 바닷속을 그대로 데려다 놓은 것처럼 환상적인 모습을 재현해내는 것인데요. 최근엔 이 작업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밖에 외부 활동을 많이 못하는데 실내에서도 이런 자연환경, 내가 꾸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보면서 자유롭게 노는 물고기들을 보면서 힐링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구경을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이뻐서 놀랐어요, 지금.
이렇게 멋진 수조 조경, 이른바 레이아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수조 조경 전문가인 박기민 씨는 일단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를 하나씩 그려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작품 만들기 전에 구도를 잡기 위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생각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물속에 강계 같은 곳에 이제 유목이 오래된 뿌리가 쓰러져서 거기에 이제 흐르는 물에 돌에 걸쳐있는 그런 이제 형상이고요. 완성된 밑그림을 보니 뭔가 스케일이 남달라 보이는군요. 지름 150cm, 높이 60cm의 대형 수조. 이 안을 가장 먼저 채울 것은 다름 아닌 여러 개의 돌들. 수조 조경은 수초와 나무, 돌 등을 이용해 최대한 자연의 느낌을 그대로 살려주는 작업이기에 어떤 재료를 쓸지 고민이 많다는군요. 흑계석이라는 돌인데요. 저희가 이제 물속에 넣었을 때 pH의 변화가 없는 돌입니다. 일단은 여기 같이 이제 어류들이 살 공간이기 때문에 어류들에게 피해가는 이제 pH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각각의 어류들이 살아야 될 그 pH라는 게 있는데 그 물의 성질에 맞춰서 세팅을 해드려야 그 물고기들도 편안하게 살 수 있죠. 수조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의 성질을 다 따져보고 최종 재료를 선택해야 하는 까다로운 작업. 그 다음엔 디자인과 맞아떨어지는 적당한 모양의 재료를 찾아 세팅을 하는데요. 그 결과가 만족스러울 때까지 몇 번이고 수정을 거칩니다. 전체 디자인의 큰 틀을 잡아주는 돌 세팅이 얼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은 그에 어울리는 느낌의 나무를 고를 차례. 박기민 씨는 주로 말레이시아산 하드 유목을 사용하는데요. 모든 재료를 다 까다롭게 선택하지만 특히 이 나무 선택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수조 전체의 느낌을 좌우하는 데다 한 번 설치하면 웬만해선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제가 구도했던 바랑 맞는 부분들이 좀 믿는 유목을 많이 찾는 편이죠. 몇 번이고 고민하면서 유목을 선택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살펴보면서 원하는 느낌을 찾기 위해 맞춰보는 끈기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고민해도 원하는 느낌이 나오질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감하게 톱을 꺼내듭니다. 자신이 찾는 모양을 내기 위해 가지를 자르고 다시 세팅을 시도해보는데요. 어느 것 하나도 대충이란 없는 작업입니다. 밑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나무를 고르는 일이 제일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이제 나무들이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올 때는 절단을 하고 잘라주면서 붙이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주는 거죠. 자, 고민 끝에 완성된 돌과 나무 세팅. 처음에 의도했던 구도와 얼마나 비슷한지 같이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그건 뭐예요? 이제 저 나무 고정할 거예요. 그래서 본드 하고 여러 가지 좀 자료를 써서. 단순히 설치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모습 그대로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고정하는 작업이 필수인데요. 그 과정에서 애용하는 것은 바로 이 솜. 빈 틈에 메꿀 수 있게 넣어주고 접착제를 발라줍니다. 지금 갖고 있는 거는 이제 솜 대용으로 하는 건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화장지, 솜,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 넣어서 본드가 그 재료와 재료 사이에 그 접착성을 강화시켜줘요. 그래서 요거를 집어넣음으로써 그 두 재료가 더 단단하게 붙을 수 있도록. 재료들이 연결된 곳마다 일일이 다 손을 봐줘야 하는 작업. 혹시 모양이 틀어질까봐 더 조심하게 된다는데요. 이런 작업 노하우를 익히는데도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희 때는 이런 자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인터넷 구글링 통해 가지고 해외 자료 많이 수집해서 많이 공부했어요.
작업을 할 때면 전동 드릴도 애용한다는 박기민 씨. 이것 또한 전체 세팅을 고정하기 위한 한 방법입니다. 작은 나뭇가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 가지 연결할 때 이제 본드를 사용하다 보면 부력 때문에 끊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무 못을 드릴로 뚫은 다음에 나무와 나무 사이에 구멍을 뚫고 거기에 나무 못을 박은 후에 접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고객 맞춤형으로 진행하는 수조 조경 작업. 다 고정됐어요. 최상의 모습을 선보이기 위해 거쳐야 할 작업이 더 남아있습니다. 재료들의 연결을 단단히 하기 위해 좁은 틈을 메꿔준 다음 보다 큼직한 공간에도 이 소음을 채워주는 것인데요. 이건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흙이 흘러나오기는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이제 흘러나오지 않도록 좀 미리 막아주는 거예요. 조금씩 흙을 부어주며 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박기민 씨. 흙도 다 같은 것이 아니어서 종류에 따라 그 역할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아, 이거 소일이라는 재료고요. 그 수초를 키우기 위해서 소일을 넣어주면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재료예요. 그래서 수초에 넣을 때는 항상 해주시면 좋습니다. 수조 조경을 전문으로 하는 대부분의 수족관에서는 이렇게 수초 축양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업에 필요한 수초들을 바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엔 물고기들을 돌보는 것과 함께 이 수초가 상하지 않도록 가꾸는 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하네요. 일단 수초는 수조 안에 다른 재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를 보면서 선택합니다. 크기에 또 따라서 앞에다가 심을 때는 조금 큰 거, 그리고 뒤에다가 심을 때는 조금 작은 거를 심으면서 약간 원근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뭐 색깔이 들어가 있는 유경 수초를 쓸 거냐 아니면은 그냥 초록색인 음성 수초를 쓸 거냐 이런 거에 따라 어항 분위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수초들도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